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진이 커피 맛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어지는 거 있죠. 뭔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라도 또 가족들하고도 다시 한번 또 오게 될 것 같고. 흔한 포토부스도 아니고 셀프 촬영도 아닙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공들여 찍는 한 장의 추억을 선물하는 곳. 60년 역사의 사진관과 신상 카페의 색다른 콜라보. 지금 경주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경주시 노서동. 자리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1965년부터 그 이름을 지켜온 작은 사진관이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남은 장비들이 그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곳이죠. 사진관의 시작은 부모님이 사진작가였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대왕장 앞에 1965년도에 사진관을 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대째 이 자리에 10년 전에 이사와서 사진관을 운영 중입니다. 내년이면 60살이 되는 사진관. 컬러 사진이 생소할 때부터 경주에 문을 연 부모님의 사진관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진을 접하게 됐다는데요. 기억에 남는 옛 풍경과 추억들이 참 많겠죠.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 올림픽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이제 예식장에 부모님 두 분 다 사진 작가시니까 출장을 가버리면 좀 토일은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배우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60, 70년대 경주의 결혼식을 책임지던 사진관인 만큼 그때 그 시절에 사용하던 고가의 장비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우리의 사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 어른들이 사용하셨던 장비들인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고 그걸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의 또 액세서리처럼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현상을 하면서 현상 전에 그 느꼈던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작가님들의 또 그 기다림 예.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까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시절 감성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죠. 촬영 장비도 방식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포토부스와 셀프 촬영이 익숙한 시대. 몇 안 되는 사진관으로 남아있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사진관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 그게 저한테는 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사진관이라는 게 더 많이 생기고 해야지 더 발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사라지는 게 오히려 저는 그리고 그만두신 회원도 많고 다른 직업을 찾아가시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본인도 또 좋아서 시작했을 텐데 참 안타까움 많습니다. 요즘 김상범 대표는 1층 사진관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데요. 바쁘게 향하는 곳은 바로 같은 건물 2층? 커피 다 드셨으면 사진 찍으러 가시겠어요? 아, 네. 네. 저쪽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커피 다 사진 찍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요? 네. 네. 안쪽으로 오십시오. 네. 사진 찍으러. 사진관 2층의 문을 연 카페. 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고요. 음료를 주문하면 흑백 사진이 무료라고요. 이 거리에 침체된 그 활성화를 좀 일으키고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담아서 드리고 어쨌든 이 경주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계속하게 이렇게 하면 커피와 사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다 보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사동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사진관 사장님과 카페 사장님이 머리를 맞댄 결과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커피와 사진이라는 색다른 콜라보로 벌써 많은 추억들이 쌓였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끝까지 무료로 할 예정이고요. 찍히시는 분들이 기쁘고 좋은 일만 좀 많이 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가 또 관광지다 보니까 한 컷 정도는 무료로 받아가는 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곳. 사진관과 카페의 콜라보 덕분에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추억 한 장이 남게 됐습니다. 사진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커피숍에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이야기만 한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그 사진 서비스가 있으니까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Get pictures as well as coffee together. That's a really good idea. So that gets more people to come to this place. 사진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함으로 해서 사진이 커피 맛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더 맛있어지는 거 있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을 뿐인데 기대하지 않았던 근사한 사진이 생깁니다. 덕분에 평범했던 하루도 특별한 날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받아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손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추억의 흑백 사진을 생각지도 않다가 와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남매끼리 가족끼리 오셨다가 우연히 가족 사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부끼리 오셨다가 어색한 게 풀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재밌는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역사와 추억이 쌓여있는 사진관, 그리고 사진관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카페. 덕분에 노서동 골목길에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추억이 쌓여가겠죠? 저도 멈추지 않고 뭐 새로운 걸 항상 연구를 해서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지치지 않는 거, 이 정도면 됐다는 그런 안주하지 않는 거. 그게 제 최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경주 노서동에는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진관도 있고요. 음료를 마시면 사진을 찍어드리는 카페도 있습니다. 근사한 추억 한 장 남기러 노서동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5.18을 왜곡 설정한 유명 온라인 게임이 논란이었죠. 문제는 이런 역사 왜곡의 유형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널뛰고 있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게임. 하지만 폭동, 북한군과 같이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 해당 게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놀랍게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가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시간 때 역사로 배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그거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교육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5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푸릇한 5월이 왔습니다. 광주 학교에서는 사실상 가장 바쁜 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5.18 민주화운동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그 5.18suop.co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18과 관련된 수업 자료들을 한 군데에 다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지금 사이트 자체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지금 2,000명이 지금 넘어가서
5월달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들 많이 좀 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는 모두 광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년별로 나누어 영상과 동화책, 게임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5월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광주 선생님들도 5.18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게 뭔가 그냥 예산만 어느 정도 내려보내고 자료만 그냥 내보내주는 식으로 사실 의지가 없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를 추가로 발견을 했는데 오직 초등교사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자료를 근거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계기 자료를 제가 보고 되게 경악을 좀 금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등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되게 놀랍고 확실한 반박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좀 전달을 해주고 계속 이런 5.18 자료에 대한 누적되는 사이트로 좀 계속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5.18 교육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앞두고 타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수업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5.18 교육을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흐름을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체험학습지나 수학여행으로 뭐 서울, 경주, 광주 뭐 이렇게 있었는데 광주를 왜 가냐? 그냥 편하게 영화 보는 걸로 했을 뿐인데 택시운전사 같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좀 고초를 겪으신 선생님 사례가 최근 있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접하는 연령이 너무나 낮아져서 그리고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이제 잘못된 선입관을 미리 이미 이게 탑재되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대구는 특별히 대구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그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구나. 뭐 그런 너희끼리 해.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이 너무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겁을 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특별히 거기 전시회 자료를 받아서 학교 도서관 입구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화요일 날 땡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치해놨더니 오늘 보니까 애들이 열심히 와서 보고 특히 또 대구의 아이들에게 이제 안내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대구의 2.28 민주운동이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잘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아무런 동기가 없이 이렇게 이제 바로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5.18을 광주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전국화잖아요. 그런 거라면 적어도 지역감정도 가장 심각하다는 대구 경북이 앞장서면 다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는. 교육청에 대한 의지와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시민들과 또 우리 교사들의 또 몫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학교 작은 교실이나 또 학교와 이것을 벗어난 사회가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이제 거대 학교인 것이고 국가에서도 어쨌든 5.18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지역에서의 이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광주에서도 더 많이 목소리 내고 그래도 선생님들 간의 이런 작은 연대들 이런 공동체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그래도 작은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서요. 네, 두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세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필요한 교육이기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전국의 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5월 17일 금요일 수업의 시작은 학부모들입니다. 네, 눈
먼저 알아보려고. 그래, 자 그럼 줄 서가지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코나 해볼까? 그리고 배꼽의 손. 내일은 5.18 민주항쟁에 희생된 영령을 생각하며 묵념. 바로. 아, 내일이 바로 5.18인데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꾸 탐구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 학부모회에서 오늘 헌화랑 묵념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 헌화도 죽음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느낀 5.18을 생각하며 진지한 자세로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5.18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5.18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면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아침 일찍부터 학부모님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죠? 사실 우리 학교가 5.18 민주묘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거든요. 부모님들도 바로 앞에 있는 묘지를 오히려 안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다녀옵시다 했더니 흔쾌히 다녀오시고 또 갔다 와서는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부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 좀 참배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결합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학급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학년 학생들은 오늘 5.18 영상을 시청하고 5월의 가치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볼 거야. 조금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집중해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엄마! 엄마! 동재 너!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들어야지, 어? 죄송해요. 너무 심심해서. 아이들은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조금 오래된 이야기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제 이런 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 지금 5.18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때 당시에는 5.18 폭동 이랬어요.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오늘은 아이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거기에서 이제 느낀 점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실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제 이런 주제였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클 것 같아서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이어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는 친구들과 같이 도와줄 거야. 나는 사람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정말 맞닥뜨리는 게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이게 역사 교육 맞나?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보여준 이것도 중학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도 우리 반에 이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광주가 아닌. 아까 그 친구 밥 먹고 와서 저한테 처음에 울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전혀 안 된 친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 뭐 아주 간단한 행사에라도 뭔가 노출이 되었다면 조금은 괜찮았을 텐데. 근데 계속 마음이 지금도 그러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은 재밌었대요, 나름은.
5.18 교육은 뭐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5.18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 삶에서 현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삶으로 내 생활로 좀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그 5.18 수업은 그냥 이제 그냥 뜨겁게 접근하는 5.18이었죠. 막 영상 보여주고. 사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아이들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5.18 겪었대요. 우리 아빠가 5.18 겪었대요. 그다음 조금 더 지나고 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5.18 때 광주에 있었대요. 할머니가 5.18 그때 주먹밥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또 5.18이 굉장히 역사가 아이들 입장에서 약간 박제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3.1운동 보는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5.18에 대한 교육도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또 다른 교실에서 열린 특별한 수업. 6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네요. 5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되자 숨소리가 멈추었다. 일어나 보니 누나가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려주고 후배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6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2학년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번에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좀 더 자세히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6학년 되면 2학년들한테 알려줄게.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급식 시간. 오늘의 메뉴는 주먹밥인데요. 5.18 당시의 공동체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5월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5.18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18 아닌 5.18 교육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저항, 평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진짜 좀 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또 되풀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함께 좀 이러면 계속 이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공감하고 이어갈 수 있는 가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5월이 전하는 다양한 가치가 아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지나 피어난 내 꿈과 소원. 구해주세요.
마음 관리는 걸어서 다닙시다. 지우야 변하지 마. 내가 변할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태풍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점과 체육 수업을 미세먼지가 심해서 못했던 점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졌음을 느껴가지고 그 위기성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아껴 쓰려 노력하고 재활용을 하려 노력합니다. 가뭄, 뭐 홍수, 여러 가지 산불 이러 보면 기후 위기 시대가 아니라 기후 재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외의 다른 생명과도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배워서 함께 기르고 실천하는 모습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생태 감수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동아리 모집한다고 진짜 순수하게 자율로 했는데 자기 스스로 온 친구들이거든요. 아침마다 와서 같이 쉽진 않지만 이런 힘든 일도 같이 해주고 캠페인도 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오히려 생태 감수성은 기성세대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 이쁘게 크렴.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환경 캠페인으로 조금이나마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캠페인이나 식물 가꾸기 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쁘고 신났어요. 피켓을 만들다 보니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상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지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지구 환경을 더 지켜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농사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일단은 상추가 병충해 없이 잘 자랐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런 다음에 소비자들이 말씀하십니다. 아, 저 집 상추 맛있더라. 일단 한 번 더 사 먹어야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제가 농사를 계속 짓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귀농을 결심하고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며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귀농을 결심하는 사람들. 도시에서의 생활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순천시 별량면에서 상추 재배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귀농하게 된 귀농 3년차 순천 청년 농업인 정일민입니다. 평범한 상추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상추인가요?
이 상추는 유럽 상추 중에 로메인 상추라고 하는데요. 그 식감이 일반 청상추보다 아삭거리고 그 쓴맛이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아보다가 수경 방식 중에 NFT 방식, 그 방막 수경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경 재배 방식은 물을 얕게 흘려보내서 그 위에 상추를 얹어놓고 상추가 자라게끔 하는 그런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흙이 닿지 않아서 병충해가 적고요. 그리고 물을 순환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보다 90% 이상 물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민 씨의 수경 재배 방식은 초저가로 만들 수 있는 PVC 방막 수경 상추 재배 시스템인데요. 작물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일을 전혀 몰랐던 일민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초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땅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약 한 반년 동안 실제 농부 밑에서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우스를 짓고 현재 상추 재배하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처음 하는 농산일. 어려운 작물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추를 먼저 선택했는데요. 문제는 하우스 내부 설비였습니다. 설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설비를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평당의 단가가 너무 높더라고요. 제가 부담을 너무 많이 갖게 돼서 그래 청년 농업인들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지어보자. 1년간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한 끝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설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2023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설비를 완성시키고 나서 아 이거 나만 알기엔 좀 아까운 설비인 것 같다. 기존 NFT 방식 설비는 약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평을 했을 때는 대부분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약 300에서 500만 원 딱 이 돈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널리 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또 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설을 완성시킨 일민 씨. 귀농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유독 야근이 많고 근무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던 직업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소홀해지는 자신을 보며 오랫동안 했던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약 10년간 영상 제작자 쪽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계속 농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 창업농이라는 지원 정책을 보고 나서 아 이거를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 제작자 일을 관두고 그리고 1년간 농사를 장기 교육으로 배웠었습니다. 다 배우고 나서 순천으로 귀농하고 나서 청년 후계농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3년간 청년 후계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결심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귀농을 결심하고 첫 해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고생이 많았던 일민 씨.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귀농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바로 귀농하지 마시고 먼저 귀농하려고 하는 지역을 가셔가지고 사전조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작물을 키웠을 때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키우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귀농 작물을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키우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조사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년 정도 그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주에서 살던 일민 씨가 연고도 없는 순천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작물을 판매할 판로가 없다는 건데요. 이 고민을 해결해 준 곳은 순천 로컬푸드였습니다. 상추를 다 키우게 되면 순천 지역 로컬푸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은 농가들이나 그리고 개인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손쉽게 이제 그 상품을 진열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 귀농하신 분들은 로컬푸드로 나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민 씨는 직접 개발한 수경 재배 시스템으로 다른 작물도 키워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이 상추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새로운 것을 계속 보존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수 수경 재배로 토마토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평수도 늘려갈 것이고 그리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연구를 해서 또 결과를 내보이고 싶습니다. 가수는 아니고요. 가수를 꿈꾸고 있는 지금까지 꿈꾸고 있는 신영태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쪽에 우리 저 음악 선생님이 영태야 너는 가수 해라 하는 그게 말 한마디 던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가수의 그 꿈을 가지고 늘 노래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할 적이나 뭐 등산 산책할 적이나 언제든지 음악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곡 들려드렸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예, 그래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때요? 못해요. 우리 같이 잘 불러요. 예, 연습 열심히 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진성 가수보다 더 잘합니다. 예, 늘 평생을 앉아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지 사람도 처음에는 좀 너무 노래를 많이 하기에 조금 지쳤다가 나중에는 후원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 기타도 이 최고 좋은 기타 500만 원짜리 사주고 고맙습니다.
진성 가수보다 더 나은 우리 남편 화이팅! 오늘은 제19회 한사랑 은빛 가요제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지역에서 60세 이상의 그런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노래에 그렇게 소질이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요제 행사입니다. 울산에 이제 울산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인데 그때 당시에도 지역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노래 가요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를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무대 올라가 보시면 바닥에 십자가 표시 사회자가 간단한 소개할 겁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계실 거예요. 긴장 안 돼요? 긴장 많이 돼요. 추억의 소야곡이라고 남편 돌아가시고 남편 생각이 나서 네, 좋습니다. 그래 이 곡을 선택해 봤어요. 오늘 참가자입니다. 네, 조금 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1번이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싶어서 1번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높이까지 좋은 무대를 위해서 화이팅! 마음을 비우니까 뭐 1등을 꼭 했다는 마음은 없고 이 좋은 무대에서 노래 한번 하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어서 별로 긴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마음껏 놀다 가겠습니다. 마음이 아, 이 떨리는 저가 이 마음이 떨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저는 자신 있게 도전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되게 떨리네요. 여보 화이팅 잘할게요. 기본적으로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몇 등 원하십니까? 1등이지. 아, 무조건 1등입니다. 신명태 4번 화이팅! 가창력이나 정확도를 기준으로 보겠지만 이제 무대 매너가 얼마나 좋으신가,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 많으시잖아요. 관객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볼 생각입니다. 형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다는 이 나이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한마디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어 건강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전해도 좋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가 갈수록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노래를 너무나 잘하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대상을 노리고 출전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시니어 화이팅!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축하드립니다. 신영태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금상 이종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노래를 부르면은 활력이 솟고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하세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몸이 다할 때까지 할 겁니다. As long as you are mine.